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2028년에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에서 열리던 정원박람회로 우리가 참 부러워했는데 이제 2호 국가정원인 울산에서도 드디어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됐어요. 자, 오늘 이슈타파에서는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뉴스룸에 김진영 이사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8년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 4년 뒤? 예. 이게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그 원예협회 총회가 열렸거든요. 예. 거기에서 우리 시각으로는 5일 0시 30분. 예. 5일 자정을 갓 넘기고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4일이었지만 우리는 5일인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네. 2028년 국제 정원박람회 울산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자, 2028년 4년 뒤입니다. 국제 정원박람회 어떤 박람회인가 설명부터 좀 해 주실까요? 박람회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울산이 유치한 국제 정원박람회는 태화강 국가 정원 그리고 삼산 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열리는 정말 좀 특이하고 네. 독창적인 정원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흔히 AIPH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정합니다. 2024년 올해죠. 올해 총회가 지난 그 4일, 현지 시간 4일, 우리 시각으로 5일 새벽에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폴란드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유치한 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의 하네요. 공식 박람회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울산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예. 그리고 남구 삼산 여천 매립장, 남산 문화광장 일원 등에서 여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데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삼산 여천 매립장, 남산 문화광장까지 포함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국가정원 하면 태화강, 중국의 그렇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만 열리는 행사가 아니고 예.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와는 완전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개최 목적 자체도 다른데요.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원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알리고 예. 자연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과거에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꿔놓은 네. 울산시의 저력, 시민들의 저력을 알리겠다는 거고요. 국내 최초의 수변형 생태정원으로 인정받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예. 포부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특히 도심 속에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을 냄새 나던 예, 쓰레기 매립장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원 문화 산업의 새로운 비전, 가치 세계적으로도 이 드문 사례를 제대로 알리는 것, 세계인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서 울산을 명실공히 생태 복원의 기적을 이뤄낸 도시로 선보이겠다.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않겠다. 죽어가는 강을 연어가 돌아오는 강으로 살려낸 스토리를 컨셉으로 해서 볼거리를 좀 확장하겠다. 참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시장이 직접 세계 총회가 열리는 바르샤바로 달려가서 울산시의 이런 의지를 설명하고 확정을 받아서 온 건데 쉽지 않은 일을 한 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정원박람회 자체가 쉽게 유치할 성격은 아닙니다. 뭐 예.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뭐 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이 박람회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공식 유치보다 국내에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과정 자체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지난해 산림청에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신청했고요. 예.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관련 서류를 넘겨가지고 KDI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걸 검증을 했습니다. 예. 지난 7월에서야 사업 승인을 받아냈거든요. 예. 이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책성 평가의 B등급을 받았는데 예. B등급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약 10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는데 B등급인데도 예. A가 아닌데도
국제행사에서 국내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B등급만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난 자체에서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정부의 상황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국제행사의 유치비로 따내는 거. 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아시아권에서는 한 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청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실사단이 와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자격이 되는가를 보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유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국제행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A등급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B등급이 낮은 게 아니라는 말씀. 자, 전국에 수많은 정원박람회가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던데요. 세종시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했다고 홍보하던데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사실 이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정원박람회를 검색해보면 서울에서 열리는 거, 세종에서도 열리는 거, 전국 지자체들이 저마다 정원박람회 연다고 막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혼선을 주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6개월간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원예협회에서 인정하는, 이 공식 박람회는 지난해 순천에서 열린 박람회, 그리고 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가 공식 박람회입니다. 나머지 정원박람회는 자체 박람회이거나 국제원예협회가 한 달 정도 단위로 인정하는 소규모 행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국제정원박람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확실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단체에서 공인한 박람회, 6개월 이상 하는 박람회는 이거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정원박람회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박람회는 태호관 국제정원박람회다. 팩트체크를 하니까 의문이 풀리는데 자 국제적인 공식 행사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것도 좀 알아보죠. 저도 이번에 이제 울산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국제정원박람회는 전 대륙에서 한 국가가 개최하는 엑스포라는 세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엑스포하고는 달리 아시아, 유럽 등 대륙별로 한 도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바로 정원박람회입니다. 이 정원박람회의 효시는 지난 192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산업장식미술박람회 이것이 최초로 정원을 문화 이벤트로 소재로 활용한 박람회였습니다. 이후에 1862년 런던 킹스턴에서 열린 그레이트 스프링 쇼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원 박람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1948년에 스위스의 하회 생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원예 생산자 협회를 결성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승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제적인 박람회로 정착이 됐습니다. 거듭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 국제원예 생산자 협회 AIPH 이 단체가 이제 이번에 뉴스가 됐는데 이 기구가 인정한 공식 박람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열린 순천, 그 다음에 태화강.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에 첫 번째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0년 주기로 다시 유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열렸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기구거든요. 1948년 스위스에서 설립돼가지고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이 단체가 승인을 해야 국제행사가 되는데요. 지난 2013년에 그 순천만에서 열렸고 이번에 다시 지난해 다시 10년 만에 순천만에서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번에 개최지로 결정됐고요. 지난해 순천만에서 열린 그 국제 박람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주최 측 추산으로 980만 명. 비공식적이지만 천만 명 정도 왔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건 중복된 숫자다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좁혀잡아도 7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순천 인구가
30만이 안 돼요. 30만이 안 됩니다. 30만이 안 되는데 뭐 우리 국내 관광객 뭐 국외 관광객 합쳐 갖고 뭐 7,800만 갔다고 해도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성인 박람회를 한번 살펴보면 1960년대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박람회였는데요. 네. 로테르담이란 도시가 네. 굉장히 정원 문화로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곳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네, 네. 지난해 다녀왔는데 전 세계의 정원 문화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열렸고 그리고 나서 1년에서 2년 주기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일대의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아시아나 예, 네. 이쪽에서는 생각도 못 하다가 처음에는 거의 유럽 잔치였습니다. 유럽 잔치였다가 예. 차차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저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그렇게 꽃밭인 줄은 몰랐습니다. 암스테르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첫 박람회도 역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제 저는 거길 가봤기 때문에 스키폴 공항에서 상공에서 이렇게 튜립으로 덮인 꽃동네를 보고서 이야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생생한데 역시 첫 대회는 네덜란드였군요. 네, 뭐 최근에는 미국 아시아 지역으로 박람회가 확산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네. 네덜란드가 왜 그렇게 이제 정원 문화가 꼽혔냐면 네덜란드 자체가 낙농국가 아닙니까? 예, 낙농국가고 예. 그 나라 전체가 농업, 축산업 이쪽으로 발달한 나라를 보니까 정원 문화가 남다르고요. 특히 이 북해가 육지보다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인공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원 중심의 도심을 녹색으로 꾸미는데 많은 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도심 녹지 체계를 완성하고 네. 자연 학습장을 구축한다든지 전통 예술이 조화된 도시를 만든다든지 주거 생활에 뭔가 정원 문화를 잡아넣어 가지고 좀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효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시 유형 자체가 초기에 화훼 생산 위주의 원회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다가 최근에는 그 영역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정원과 예술의 접목 그리고 탈영역화된 장르로 발전해가지고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원 문화를 잡아야 하는 것. 예. 환경 계획을 도시 계획과 함께, 도시 개발과 함께 적용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화됩니다, 자꾸. 동양에서는 예.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오사카에서 바로 이 정원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리고 1999년에는 중국 쿵밍에서, 2006년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습니다. 이 세 도시 다 이런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그 생태계의 복원, 도시공원의 확충, 이런 걸 누려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다 됐던 예. 그런 도시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훼 생산 거래 단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예. 순천만의 경우도 두 번의 박람회로 순천의 이미지를 친환경 생태계로 자리매김했고 이를 예. 계기로 인근 여수와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맞습니다. 여수 순천이 친환경 생태 산업의 예. 지역으로 예.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광양까지. 네. 예, 저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두 차례 가봤는데 해마다 규모가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울산보다 훨씬 먼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규모와 짜임새가 대단해서 우리가 배워올 것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개막식에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고 이 행사는 무조건 성공한 대회로 기록이 돼요.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 사실은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공식 뭐 주최측의 980만, 약 1000만 명 정도의 방문객 수도 압도적이지만 네, 네. 외국인 방문객 수도 목표치 32만 명을 상회한 34만여 명이 다녀갔거든요. 예, 대단해요. 국제 행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얼만큼 다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국제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세계 원예 협회가 공식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세계의 37개 국가의 예. 정원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남다른 대회죠. 그래서 외국인 다녀간 걸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 한 10% 되고요. 베트남, 일본인, 중국인 이런 순으로 쭉 왔는데 순천과 다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비율이
평상시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의 국제 정원 박람회에는 외국인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실 통계를 두고는 여러 잡음이 나오거든요. 뭐 사실은 순천만 가지고도 980명만이 아니다. 외국인도 그만큼 안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순천 자체를 전국,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예. 인구 27만 도시를 세계에 알렸고,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두세 번 간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 순천만 이야기를 한 번 조금만 더 하면, 순천만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연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 자체가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예. 이 순천만 습지 자체가 완전히 좀 그 별개의 지역으로 자연 예. 그대로 좀 라이브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사진작가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도시 자체에서 열린 이 박람회 때문에 2013년, 2023년 두 번의 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예. 도시의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예, 많은 예. 것들이 갖춰졌고 숙박 시설도 엄청나게 갖춰졌고요. 네. 특히 이 큰 행사를 통해서 도시 자체가 예.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 예. 그리고 국제 행사가 바로 옆에 또 여수에서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여수 엑스포,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이 두 행사가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전라도권의 관광 산업을 완전히 한 단계로 올렸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 내수 시장, 예. 순천 지역의 그 어떤 지역 경제, 골목 시장도 네. 완전히 살려놨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자체의 수입 사업도 꽤 짭짤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입장권이라든지 정원 드리모, 가든 스테이, 관람차 예.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런 수입 말고도 간접적인 효과, 홍보 효과, 예. 도시 인프라를 만든 것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액수로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꽃게장, 갈치조림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건 다 순천 쪽입니다. 순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 경제를 살린 공도 있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도시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천이 잘 되니까 여수도 같이 떴고 예, 광양도 뜨고 처음에는 여수 엑스포로 여수가 떴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순천도 네. 같이 뜨면서 순천 여수가 하나의 관광 컨텐츠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남의 동네 잔치에 뭐 배 아플 건 하나도 없고 우리도 그 정도로 흥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만 하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뭐 두 개의 엑스포와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순천 여수 지역에는 사실은 땅값도 좀 사고 네. 여러 가지 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인프라를 좀 더 빨리 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완전히 순천 여수 이쪽은 그런 관광 문화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전국이 순천을 주목하면서 소비군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투자 최적지로 순천을 후보에 올리고 있다는 거. 네. 여수와 함께 시너지를 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문제는 울산의 준비 태세인데요. 박람회 진행 예산 자체는 뭐 큰 무리 없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 여천 삼산 매립장의 공원화를 위한 생태 복원, 예. 생태축 복원, 그리고 정원문화 산업 촉진 기반 시설 구축 사업 등 두 개 사업은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예. 정부가 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교통이나 철도, 항공 이런 부분에선 정부에서 좀 울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예. 이번 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예. 인프라 부분에서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4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예. 이 부분 가운데 절반이 국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부가 울산의 생태 복원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보다 빠르게 많은 아무리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네,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낄 걸 아껴야죠. 자, 우리는 이제 컨셉 잘 잡았습니다. 태호강 국가정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삼산 여천 그쪽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이번 4년 뒤에 박람회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특히 이제 삼산 여천 매립장이 큰 변화가 되는데요. 네. 공원화 사업으로 이 일대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 일대를 공원화하기 앞서서 매립장과 도질산 일대의 훼손된 생태축 자체를 지금 복원하는 사업을 곧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그 여천청과 여천배수장 이 고질적인 수질 악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봐야 되고요. 네. 산업도시의 산물인 쓰레기 매립장이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컨셉 자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이미 계획은 다 잡혀있거든요. 네. 생태축 복원, 방치된 생태 기반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거 이런 부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재빠르게 지원을 해줘야만 이 사업이 빨리빨리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산 여천 매립장과 여천 배수장, 유수지, 도질산 이런 이 사업 대상인데 이 부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이 일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 특히 지금 이 도질산 일대 이쪽에는 울산시에서 아마 9월 달이나 9월 말이나 10월 달쯤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뭔가 발표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아주 이 시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치국 한번 먼저 마셔볼까요? 정원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울산은 어떤 것들을 얻게 될까? 물론 이제 잘못하면은 잃을 게 많겠지만 성공적으로 잘하면 말이죠. 박람회를 해가지고 사실은 실패한 도시들은 별로 없어. 없습니다. 예, 별로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들이 갖고 있는 박람회하고 성격이 다른 게 공업화로 이뤄낸 어떤 기적, 예. 태화강의 기적.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된 강을 생태 복원의 강으로 바꾸는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50점 벗고 들어가요. 예, 김두겸 네. 시장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나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 울산이 산업과 공존하는 정원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예. 낙후된 문화관광산업이라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결정적인. 바로 정원문화 정원 박람회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원 박람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3조가 넘고요. 예. 부가가치 유발이 1조 6천억 원,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천문학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정원 박람회라든지 나아가서는 그 부산에서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던 네. 엑스포라든지 네.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네. 자꾸만 뭔가 앞으로는 월드컵 올림픽까지 네. 부산과 같이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거 이런 쪽을 지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희망을 얘기하니까 참 좋습니다. 2028년이니까 4년 동안 시간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지만 큰 그림은 일단 나왔고 앞으로 4년 동안 그려나갈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장 그 울산은 대규모 국제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 예.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숙박, 음식점 이런 문제, 예. 교통, 공항 문제, 숙박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4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예. 이걸 통해서 울산이 제대로 된 준비된 관광도시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는 의미는 울산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껑충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도시 모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울산메일 뉴스룸의 김진영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